영문도 모른 채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들이 가족들의 손도 한번 잡아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인과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하는 가족들의 애끓는 임종 편지에 온 국민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나 만나 38년 동안 고생했다. 다음 생에도 엄마와 딸로 만나고 싶다. 사랑한다는 자녀들의 울음에 정부는 무슨 위로를 해낼 수 있습니까? 오늘 오전 제한적인 임종은 가능하도록 조치가 됐지만 유족들은 자유롭게 시신을 만날 수도 장례를 치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메르스 이상 가족, 이것이 국민 개인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부는 지금이라도 모든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서 메르스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메르스 여파로 중단됐던 군 장병들의 휴가와 외출 통제가 사실상 해제됐는데요. 메르스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조치가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에서 현재 조치하고 있는 실태는 6월 10일 이후에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휴가 면회 외출 예방을 통제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는 지휘관들이 융통성 있게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도가 조금 시행하는 것보다 좀 앞장서서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군의 특성상 감염자가 생길 경우에 전염 속도가 빠르고 또 부대 내에서 치료하기도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좀 신중하게 제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까지 군은 그 메르스가 전파되기 시작한 이후에 한 템포 빠르게 또 선제적으로 이렇게 조치하고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통제해왔다고 보는데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메르스 확산 사태는 바레인으로부터 입국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치사율이 90%에 달하는 메르스보다 훨씬 위험한 활성탄저균 반입에 매우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국도로 위험한 병원체가 아무도 모르게 우리 영토에 반입됐습니다. 그리고 탄저균 반입 사실을 까마득이 몰랐던 국방부가 탄저균 반입이 처음이라는 주한미군 측의 주장을 신뢰하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 말씀하신 그 탄저균은 사균 상태의 탄저균으로 인식되어서 배달된 것이고 그것이 세계 여러 곳으로 배달이 되었는데 활성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유념해서 통보가 돼서 폐기 조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첫 번째의 그 주피터 체계를 시험하기 위한 시험이었다라고 주한미군사가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1% 가능성, 이게 우리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활성균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대비해야죠. 예, 그런 측면에서 조기에 폐기를 했고 저희들이 그 사실을 확인한 후에 여러 단계에서 조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 합동조사를 철저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파 26조 보건과 위생조항의 양해사항에는 격리대상 질병이 발견될 시 주한미군이 우리 보건당국에 즉시 통보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 한정된 거죠. 소위 물체에 대한 건 지금 없는 거죠, 규정이. 또 아주 독소가 강한 보톨리눔까지 반입했을 수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 사실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전번에 답변 드린 것처럼 그 사균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 탄저균이 오산에 배달된 것 하나이고 그것을 중간에 이제 폐기시킨 것이고 보톨리눔과 같은 독소는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그 미군 당국으로부터 정확한 공식 답변을 들어간 겁니까? 예, 저희들이 여러 차례 확인한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5월 동해에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수중 사출 실험을 실시한 바 있죠. SLBM에 대해서 지난번 5월 10일 날 장관께서는 수중에서의 사출 시험을 모의탄을 이용해서 하였고 그것이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는 한면합 정보사산에 의한 정확한 평가입니까? 아니면 북한의 뉴스를 보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 이 질문에 답변 드리기에 앞서 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외교부 장관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탄저균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합동 조사는 국방부가 중심이 돼서 외교부, 보건복지부, 산자부의 관계관들과 함께 합동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주한미군사 포함해서 그렇게 주한미군사 측과 합의를 했고 내주부터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를 각 부처가 협업해서 이뤄나갈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SLBM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보도가 진위와 관련해서 있었습니다만은 저희 국방부는 전출처 첩보를 종합한 결과 그것이 수중에서 사출된 시험이다. 성공적인 시험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통해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보안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소상히 답변 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죠. 그리고 국방부에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면 신속하게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아까 탄저균에 관한 문제. 장관님 들어가시고 총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운영되던 NSC는 MB정부 들어서면서 NSC 사무처 조직을 없애버렸고요. 현 정부 들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조직해서 국가적 재난사태 등에 대한 철저한 위기관리와 튼튼한 안보를 표방하고 있지만 과거 천안함 사태와 세월호 침몰, 현재의 메르스 국면을 보면서 오히려 과거 정부보다 불안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불안을 느낀 사안들의 대부분은 초기 대응이 좀 미진했다는 이런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도 초기에 하여튼 위기관리 능력이 부재하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MB정부 당시에 천안함 사태, 연평포 사격, 이때 소집된 NSC 인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군복무를 마친 의원이 없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는 어떠하였습니까? 신속한 초기 대응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안보실은 컨트롤타워 책임이 없다고 하였고 중앙재난안전관리위원회의 주무부처는 해수부인지 안행부인지 총리실인지 갈팡질팡하는 혼선이 있었습니다. 총리님, 지금의 메르스 사태는 어떻습니까? 초기 원인 규명 및 정보 공개, 위기 경보 수준 판단 등 대응 매뉴얼이 부실하고 지자체로부터 중앙 정부까지 네트워크가 없다 보니까 초기 대응 혼선으로 그 파장이 현재까지도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NSC의 의장이며 총리께서는 대통령 부재 시 그 권한을 대행해야 할 중요한 위치에 계시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일어났을 경우에 군에 대한 현장 감각이 없어서 위기 관리가 잘 되겠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총리님 이 자리에서 평소 국가 위기 관리에 대한 준비와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 위기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 경험이 없습니다만은 늘 안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자리들도 할 수 있는 대로는 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난 사태가 생긴다고 한다면 국방부 등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컨트롤타워는 총리가 되든 또 장관이 되든 컨트롤타워의 문제를 해소하면서 우리 각 영역에 있는 전문가들의 지혜를 좀 다 모으는 이런 시스템들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총리님께 제가 공고를 한번 드리면 야전에 대한 감각이라고 한 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임을 하셨으니까 접촉 지역에 전방 철저하게 가셔서 숙식도 같이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야전부대 지휘소도 방문하시고 그렇게 해서 현장의 감각을 익히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지금 당장 좀 급한 상황들이 지나면 한번 방문해서 현장을 좀 체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터져나오는 방산 비리로 인해서 국민은 참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방산 비리야말로 대군 불신을 유발하는 아주 핵심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무려 11명이 방산 비리에 연루되어 있어요. 이전에 4년차 구속자를 전부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왜 이렇게 지금 갑자기 구속자가 많이 발생되는 겁니까? 그 지난해 중순 이후부터 감사원에 의한 감사 그리고 그에 대한 후속으로 검찰을 중심으로 한 합동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누적되었던 그런 것들이 다 밝혀짐으로써 구속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도 언론에 공개된 것만 합쳐도 지금 현역과 예비역 10명 이상이 지금 구속 수사 중인데 이거 사실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구속자 불구속자 합치면 한 50명이 넘는 숫자라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까지 예. 지금까지입니까? 예, 예. 아니면 금년 들어서? 예, 합수단 수사 이후에. 최근에 해상 작전 헬기 도입을 추진하면서 실물도 없는 헬기를 실제로 평가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현역 장성이 합수단에 구속됐어요. 장관님, 차기 전투기 사업은 7조 3천억 원, 해상 작전 헬기는 1조 4천억 규모의 초대형 사업인데 존재하지 않는 무기를 서류 평가나 대체 평가를 해서 도입하는 것이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가급적 실물로 존재하고 전투력이 입증된 무기 체계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은 어떤 무기 체계의 발전 추세라든지 최신 무기를 저희들이 해외 도입하는 경우에는 개발 중에 있는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실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에 의한 평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사업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무기는 개발 성과나 기술 소유권이 우리 모두에게 이제 다시 오르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리스크 이것은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해외 개발 무기는 개발에 따른 성과가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 리스크를 짊어지면서 실물도 없는 무기를 도입하려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군은 가급적 그 국내 개발된 무기 체계를 구매해서 배비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만은 일부 해군이나 공군의 그 최신 무기 체계를 구입함에 있어서는 해외 도입 무기가 여전히 비중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국산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국산화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저 F-35의 경우도 물론 시제품은 나와 있지만 그것을 개발 시험을 하는 단계에서 많은 지금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신중을 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이게 아마 본 뜻이 조금 잘못 전달됐는지는 모르지만 방산 비리가 생계형이라고 발언했죠. 그 국방위에서 방사청 개청 이후에 방사청을 개청하면서 내걸었던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질문이 계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대비하는 차원에서 과거라면 1990년대 초반이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율곡 비리라고 기억하는 그러한 것을 권력형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권한형이다 또는 생계형 그런 표현을 썼는데 후자의 표현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지적이 계셨고 저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또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용어는 우리 군에서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전직 고위관리의 노비 의혹, 예비역 및 현역 군 장성들의 구속 수사 등이 과연 정말 생계형 비리에서 비롯된 거냐. 이 국민들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시죠. 예, 그것은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는 방위사업 비리가 대통령께서도 누차 강조하시지만 이적 행위라고 하는 차원에서 엄중하게 보고 있고 합수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번 기회에 방위사업 비리를 발본 세권하고
방위 사업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그러한 사업으로 더욱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